주말 동안 비가 내리고 그쳤는데요. 화요일부터 비 소식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비는 수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18일 중에 모두 해제가 되겠고요. 대조기도 시작된 만큼 너울로 인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상 악화로 인해 낚시 지수는 나쁨을 보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황해입니다. 황해에서는 물때 지수에 따라서 좋음과 보통으로 나뉘겠습니다. 특히 하조도에서는 물때 지수가 매우 나쁨을 보이겠고요. 바람은 국화도에서 셀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도 비슷합니다. 거제도와 신지도에서 물대지수가 나쁨을 보이겠고 그 외 포인트에서 매우 좋음을 보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바람이 비교적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출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앞서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적색신호가 켜진 세 곳에서 물결이 1.5m를 넘어서 높게 일겠습니다. 그나마 울산에서 보통 지수를 보이지만 바람이 초속 10m까지 불면서 우려가 됩니다. 해왕이 안정을 찾은 후에 기회를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주입니다. 물때가 좋은 곳과 안 좋은 곳의 차이가 큰 편입니다. 성산포에서 물때 지수가 매우 나쁨을 보이겠고요. 그 외 포인트에서는 수온과 파도, 바람까지 안정적입니다. 원하시는 대상어종에 맞게 출조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